우리 동네에서 학교를 가려면 꼭 지나가는 다리가 있었어요. 어. 그 다리를 지나야지 학교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하루는 학교를 가고 있는데 밑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리 밑에서. 그래갖고 다리에 옛날에 이렇게 엎드려갖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갖고 이렇게 보면 보여요. 우리 여동생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 왜 숨어 있는데? 유치원 안 가려고. 세자님. 유치원 안 가려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니 여섯 뭐 하는데? 이랬더니, 오빠야, 나 유치원 가기 싫어 죽겠다. 이러는 거야. 그럼 내 학교 갈 때까지 숨어 있어. 반대다. 나는 우리 초등이 시네마 천국이라고 옛날에 했었거든요. 나 근데 태권도 너무 다니기 싫은 거야, 나는. 태권도가 그렇게 싫더라. 근데 우리 엄마가 내 동생이 또 그 출신이잖아. 그래갖고 이제 한의를 갔다가 내한테는, 야, 동현아. 오빠가 든든하게 동생을 지켜줘야 된다. 같이 댕겨라. 그럼 보낸 거야, 나랑 같이. 근데 시네마 천국에 내가 맨날 가서 개 짜가지고 이런 거 보고 하루 종일 메라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하은이한테 막 팍 잡아. 일어나라. 김하은한테 끌려가는 거야. 오빠야, 일어나라. 알았다. 잘못 했구나. 울면서 잘못된 건도 국기원. 나도 그런 거 너무 가기 싫었어요. 난 내가 끌려갔어. 동생 여동생 같이. 너 그래 싫더라. 아니 왜냐면 그런 데 가면 더 들키니까. 맞아. 오히려 그런 데 가잖아요. 더 들켜요. 차라리 혼자. 근데 멀리서 혼자 독서라도 들켜요. 맞아요. 이상하게 책만 읽고 있는데도 멀리서 봐도 이게 안 와봐요. 이게 옆에서 보고 있는데. 넘길 때도 이렇게 넘기면 다행인 거야. 넘기는데 끄트머리를 넘겨줬네. 아니 진짜 책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책만 있는데도 들켜요 그냥. 너무 재밌다. 이게 뭐야? 어머. 이거 시네마 천국에서도 근데 우리 때도 황미리 이런 사람들 유행했거든. 황미리 책을 들고 와. 그래가지고 그 거무강호 이런 데 앞에서 읽어. 그래갖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동생이 나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해마 해영 왜 자꾸 여자인 척 하는데. 근데 그런 경험 다 있네. 해마 쪽팔려 죽겠다. 왜 자꾸 여자인 척 하는데. 네. 알았어. 내일부터 여착 안 할게. 알았어. 내일부터 내가 이제 여착 안 할게. 알았어. 갈게. 아이 씨발. 하은이가 아 이거 뭐지? 오빠 이거 책 뭔데 이거? 5,000원만 주면 키스해주는 놈? 아 이런 거 좀 보지 마라. 아따. 반납하고 올게. 연체로 생기거든. 이게 어릴 때부터 티가 납니다. 말모. 완전 어릴 때부터 티가 나요. 책만 읽어도 티가 나는데 무슨. 아. 와 추억이다. 그래요. 다 추억이야. 아 웃기다.